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데요. 집안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니고는 그 넓은 집에서 그 수많은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오늘 다섯 명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삶도 얘기하고 인생도 얘기하고 아우 내가 뭐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너무 외로워요. 지금 상상만 했는데도.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하나의 저는 행로라고 봐요. 인생의 행로를 쫙 살아가는 과정이 그냥 원래 좀 외롭죠.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원래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가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은 포유류에 속하잖아요. 포유류. 그런데 포유류는 여러 종류들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운동신경 발달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동물은 한 달 만에 뭐 뛰기도 하고 뭐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데 뻘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지만 인간은 최소한 돌은 지나야 물론 이렇게 키우면서 약간의 개인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돌은 넘어야 걷기 시작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운동신경 발달이 늦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생활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이 협동을 해요. 협동을 하고 무리를 지어서 같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힘을 합해야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생존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오랜 동안의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좀 더 잘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에요. 이제 본능에 가깝군요. 네. 그래서 인간이 혼자 있을 때 외롭다 못해 두렵고 힘들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미국에서 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라펠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뇌, 그 쥐의 뇌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가 그냥 이렇게 잘 있을 때, 어울려 있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다가 혼자 쥐를 딱 고립을 시켰더니 도저 라펠 뉴클레우스가 딱 활성화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느끼는 거야? 뭔가 혼자 있을 때는 여러 명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뭔가 이게 상황이 달라졌네 이러면서 이제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고립을 경험한 쥐는 그 다음에 다시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 훨씬 더 과민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이제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태국에 부잣집에 시집가서 남편도 그렇게 잘해준다고 그러고 집도 세상에 으리으리하구만 뭐 이렇게 뭘 그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아 씨 얘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외롭지 않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주아 씨가 느끼는 이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해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